여러분, 안녕하세요. 딱지네 시골집입니다. 이곳은 저희 뒷마당에 있는 작은 정원인데요. 봄이라서 수선화가 활짝 피었고, 지금 꽃봉오리를 맺는 것도 있네요. 그리고 옆에 이것은 봄에, 이른 봄에 가장 많이 일찍 피는 꽃 중에 하나죠. 무스카리예요. 무스카리인데, 무스카리, 꽃, 사이사이에 지금 꿀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꿀벌을 모으고 있는데, 꿀을 모으고 있는데요. 올해, 최근에 꿀벌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구 온난화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예전보다 꿀벌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더큰 반가움인 것 같아요. 무스카리 보라색으로 아주 포도송이처럼 예쁘게 피어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제비꽃도 돌틈 사이사이에 이렇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한 정원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직 꽃이 피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앵초도 꽃을 많이 맺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펜지라고 부르는 식물이 있잖아요. 꽃이 있잖아요. 이게 도로가에 아주 많이 식재를 해서 도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꽃 중에 하나가 이 펜지인데, 굉장히 여리여리한데도 이 펜지는 월동이 돼요. 그래서 이곳도 월동이 돼서 사실 한 2주 전쯤에 꽃을 이렇게 피웠는데,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여리한데도 월동도 되고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앵초예요. 앵초는 꽃이 피우면 굉장히 예쁜데 꽃을 이렇게 맺고만 있습니다. 이건 황금색이 들어간 측백나무 같은데 제가 이름을 좀 잊었어요. 작년 올 봄에 심었는데 아직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박한 정원 옆에는 파를 심어놔서 채소밭도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 비가 와서 파가 이렇게 굉장히 쑥쑥 자라더라고요. 저는 파를 뽑지 않고 얘를 잘라서 이렇게 먹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아주 봄날, 따뜻한 봄날, 평화로운 작은 소박한 화단에 풍경이었습니다. 꿀벌이 윙윙윙윙 아직도 열심히 꽃을 왔다 갔다 하면서 꿀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꽃들처럼, 그리고 이 햇살처럼 평화롭고 따사롭고 그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딱지네 시골집이었습니다.